말도 안 돼.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? 이 몸의 체면이 말이 안 서는군. 고마워, 한수 배웠어. 거기에 겸손하기까지. 허허, 소머리 청년, 우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결국 졌구나. 그건 아니야. 곤충 싸움의 진검 대귀왕이 포기하지 않는 한 졌다고 할 수 없어. 전투든 인생이든 잠시 안 풀릴 때도 있는 법이니까 자기 자신이 포기해야만 진정한 패배라고 할 수 있지. 그래, 그거야. 이 몸은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어. 그렇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필요도 없지만 말도 될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고 그럴 시간에 상대방에게 한 방이라도 더 먹이는 게 낫잖아. 오니의 왕이 상대하기 어려운 적수인가 보군. 그럼 다른 선수를 보내서 대전을 자세히 연구해보는 게 좋겠어. 수행에 있어 관전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야.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으니까. 일리 있군. 마침 오늘 내 친구도 왔으니까 귀왕의 오른팔, 이제 네가 출전할 차례다. 히히, 드디어 네가 나설 차례네. 멋진 모습을 보여달라고. 전설적인 모험가인 여행자까지 나서다니 나도 진지하게 임해야겠네. 멋진 실력이야. 내가 졌어. 여행자에게 진 것도 영광이라 할 수 있지. 이런 방법을 쓰면 이길 수 있구나. 맞아! 민첩한 적을 상대할 땐 다양한 전술이 필요하다고. 전술이 안 통할 땐 생각을 바꿔봐. 나랑 여행자는 여행할 때 항상 유연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든. 한 가지 방법에만 매달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. 시노부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. 일리 있는 말이야. 근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급한 곤충 싸움에나 집중하자고.